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이거든요. 작년에 용인에서 이 취팔로만 짜장면 먹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장님이 폐업을 하시고 성남 판교에다가 다시 재오픈을 해서 제가 또 먹으러 왔어요. 짜장면 4,000원 무한리필 그대로입니다. 가격은 이분이거든요. 사장님인데 가수예요. 야외 테라스에서도 이렇게 딱 먹을 수 있나봐요. 와, 대기석이에요. 야, 구석을 먹나봐요. 오전 11시 반부터 9시까지입니다. 3시부터 4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화요일은 쉬는 날이고요. 매월 넷째 주 화요일 3시부터 6시까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찾아오시면 짜장면 공짜로 주신대요. 와, 굉장히 넓어지고 무대도 이렇게 생기고 무대가 이렇게 딱 있어요. 사장님이 가수라서 여기서 노래 부르십니다. 치팔라마 사장님이에요. 여기는 모든 게 셀프로 운영이 된다고 하거든요. 셀프 이용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무지 김치 양파는 셀프로 드시면 됩니다. 밥도 무한리필이에요. 짬뽕 시키면 짜장면까지 같이 무한리필이에요. 짜장면 하고요, 짬뽕하고요, 공기 탕수육 하나 주시고요, 깐풍육도 하나 네 개 주세요. 일본 테이블 식사 나왔습니다. 와, 마이크로 일본 테이블 식사 나왔대요. 이거 원래 셀프인데. 네, 아 고맙습니다. 갖다 드리고 모든 게 이제 셀프로 들어가요. 아 그래요? 이제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아 셀프. 아, 알겠습니다. 원래 셀프래요, 셀프. 셀프입니다. 셀프인데 사장님이 특별히 갖다 주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와, 짬뽕, 짬뽕. 대박. 고맙습니다. 일단 짜장면을 비벼가지고, 한 정도. 야, 맛있다. 야, 짜장면 맛있다. 와. 여기는 건더기가 있잖아요. 건더기가 되게 잘게 썰어가지고 약간 유니 짜장 느낌이 있어요. 유니 짜장. 고기도 많이 씹혀요. 고기도 많이 들어있다. 고기. 짜장면 한 그릇도 양이 많네. 야, 웬만한 사람들 이거 한 그릇 먹으면 리필 못할 것 같은데. 와, 고기 엄청 큰 거 하나 들어있어요. 맛있다. 짠. 자, 이번엔 짬뽕 먹어볼게요. 와. 버섯, 부추, 당근, 양파. 그 다음에 뭐 오징어 같은 해물. 와, 콩나물. 그 다음에 청경채 등등. 와, 엄청 많이 들어있네.
오징어. 깐풍육 하나 먹어볼게요. 아, 맵다. 깐풍육 맛있다. 버섯, 청경채, 오징어. 짬뽕이 진짜 산더미 짬뽕이에요. 산더미 짬뽕. 와, 짬뽕 거의 곱빼기 수준이네. 허허. 탕수육도 하나 먹어볼게요. 아, 탕수육. 고맙습니다. 이거 깐풍육인데 깐풍육도 9,000원밖에 안 해요. 와. 원래 다른 데 가면 뭐 거의 2만 얼마, 3만 얼마 막 이러지 않습니까? 단무지. 양파 짬뽕물에 넣어먹어도 맛있거든요. 탕수육.
아우. 아우. 깐풍육하고 깐풍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깐풍육은 돼지, 깐풍기는 닭 이렇게 되겠습니다. 깐풍육은 돼지고기의 어떤 그 담백한 느낌하고, 그 다음에 튀김의 어떤 바삭함하고, 그 다음에 약간 달달한 느낌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맛있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닭강정 느낌도 살짝 있어요. 닭강정 느낌.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배가 남으면 짜장면 리필 한 번 더 하고 배가 안 남으면 짜장면 리필 못 하고 이러는 거죠 뭐. 자, 이 시점에서 밥을 말도록 할게요. 이 정도 말고, 짜장 소스에다 한 이 정도 말고. 맞다. 자, 이번엔 짬뽕. 맛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생양파 요거 그냥 넣은 거예요. 한번 먹어볼게요. 마지막 탕수육.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깐풍육하고 공기탕수육까지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